은은한 연탄불에 노릇노릇하게 구워지는 고등어, 그리고 국과 쌀밥까지 모두 연탄불에 뭉근하게 끓이고 익혀 만든답니다. 와, 밥 맛있겠네요. 가스불에 굽는 고등어와 달리 남다른 촉촉함과 불향 자랑하는 고등어 구이. 우리는 팬에다 굽는데 여기는 숯불에다 굽고 연탄에다 구니까 맛있지. 어때요? 뭐? 엄마 거랑 비교해야 돼요? 네. 아, 죄송한데 이렇게도 맛있는 것 같아요. 이 집의 또 다른 인기 메뉴. 짭조름하고 부드러운 맛이 일품인 갈치구이는 7,000원에 맛볼 수 있다는데요. 갈치 역시 제철 맞아 맛이 더욱 좋다죠? 살이 두툼해 갈비처럼 뜯어먹는 재미까지. 아, 근데 손가락도 왜 계속 빨아요? 아, 양념이 맛있어요. 소금 담백이 너무 맛있는데요. 갈치 역시 연탄불 위에 은근하게 굽는데요. 고등어와 한 불판에 굽다 보니 고등어의 짭조름한 간과 섞여 더 고소해지는 갈치구이의 맛. 튀기도 굽는 게 진짜 비싼 맞아요. 갈치구이도 이곳에선 단돈 7,000원에 푸짐하게 즐길 수 있답니다. 살이 진짜 올해도록 5,000원의 행복을 선물하고 싶다는 주인장. 저희 집에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마음 편하게 오셔서 푸짐하고 기분 좋게 드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. 앞으로 몇 년 정도 더 하실 거예요? 내 몸이 성할 그날까지.